네, 추석으로 한주 쉬고요. 오랜만에 뭔가 돌아온 그런 느낌입니다. 힙합레터 오늘도 오랜만에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요즘 장이 좀 올라가지고 마음이 좀 편안하신가요? 어떤가요? 네, 뭐 많이 편해지긴 했는데, 네. 예, 아직까지 너무 고점에 투자를 하신 분들이 좀 있으셔서, 예, 더 신경 쓰고 있습니다. 네. 요즘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좀 기분 좋은 요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주 이제 서학개미분들 어떤 종목들 많이 매수하셨는지 바로 순매수 순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속스입니다. 반도체 3배 인버스 레버리지 ETF죠. 비중 9.5%였습니다. 2위는 애플이었고요. 비중 6.3%. 3위는 슈드죠. 미국의 대표적인 배당 성장 ETF입니다. 비중 5.3%를 차지했습니다. 4위는 일라이 릴리인데요. 비중 4% 차지했고요. 5위는 오라클 3.6%로 올라와 있습니다. 6위는 SPY,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비중 3.3%였고요. 7위는 어도비, 비중 2.9%로 올라와 있습니다. 8위는 TLT, 장기채 투자하는 ETF죠. 비중 2.9%였고요. 9위는 암홀딩스, 비중 2.8%입니다. 10위는 VOO, 벵가드 ETF죠. S&P 500 지수를 추종하고 있습니다. 비중 2.6%였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살펴봤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1위만 빼고는 예, 다 마음에 들고요. 네. 물론 그 속스, 인버스, 반도체 3배, 뭐 아무래도 단타 위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활용하는 거니까 뭐 별로 코멘트를 안 하겠습니다. 알아서들 잘 하시겠죠. 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 여기 보시면 이제 애플도 나오고 오라클도 나오고 어도비도 나오고 물론 암은 이제 반도체 쪽이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를 하고 계시다. 네. 네. 마음에 들고요. 근데 지금 순매수 결제 달러 금액을 보면은 사실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더 미국 투자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타이밍이 저희는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 투자 비중이 아직까지도 너무 낮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적극적인 미국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속스나 이런 반도체 인버스 투자는 지금 현재의 딜레마가 좀 있다가 또 짚어드리겠지만 하드웨어 쪽에 대해서 특히 레거시라고 얘기하죠. 아니면 굉장히 경기 민감한 반도체. 그러니까 뭐 D램이라든지 낸드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수요와 공급 사이클이 정점을 찍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떤 변동성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사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완전 메모리 쪽은 30%도 안 됩니다. 뭐 사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안 들어가 있거든요. 네. 예, 그렇다 보니까 마이크론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다르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반도체, 우리나라의 D램의 주가가 하락하는 것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하락하는 것과의 상관성이 있기는 있는데 사실 높기는 높죠. 그렇지만 그래도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인버스 3배짜리를 투자한다. 이거는 사실 어느 정도 좀 한정적으로만 하셨으면 좋겠다. 트레이딩 개념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도 1위를 빼고는 레버리지의 비중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네. 개별 종목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요즘이 아닌가 싶고요. 네.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번에 25BP 인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번 50BP 인하를 시작으로 미 연준이 생각보다 금리나 속도와 이 정도를 더 심하게 해서 내년 상반기 인플레이션이 되살아나고 이번 겨울에 생길 버블이 그때쯤 꺼질까 걱정입니다. 라고 우려 섞인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번 빅컷에 대한 코멘트를 좀 여쭙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시고요. 이 부분에 대한 답은 네, 충분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곧 10월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1분기 지나고 2분기에 또는 1분기, 2분기 만에 이런 바로 어떤 큰 위기, 뭐 인플레이션이 바로 살아나는 케이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통은 이제 통화 정책을 바꾸면 그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오기까지는 최소 6개월이 걸립니다. 네. 예, 그래서 이번에 내렸죠? 그러면 이제 3개월 지나고 내년 또 1, 4분기 지나고 정말 빨라야, 정말 정말 빨라야 내년 2, 4분기쯤 돼야 돼요. 근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겨우 한번 내려주는 케이스니까. 그리고 이제 연말까지 이제 추가로 0.5% 정도 더 내려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영향을 완전히 미치기 시작하는 타이밍은 아무리 빨라야 내년 하반기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근데 더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뭘로 판단해야 되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투자 사이클 또는 소비 사이클, 그러니까 우리가 GDP를 볼 때 expenditure, 그러니까 돈을 쓰는 걸로 계산할 때 어떻게 보냐면 소비와 고정 자산 투자 그리고 순수출 요 세 개를 봅니다. 그것이 GDP의 성장률을 결정해 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고정 자산 투자 증가율 우리가 capital forma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 증가율이 지금 얼마까지 올라와 있냐면 이게 1.4분기 숫자까지밖에 없는데 5.4%, 5.6% 이 정도 수준이에요. 이게 조금 더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6% 미만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과거에 엄청난 피크로 달릴 때는 다 숫자 보시면은 10%가 거의 넘고요. 정말로 어떤 사이클 자체가 좀 한정적이었었을 때가 2010년 사이클이었는데 그때가 이제 고점이 8.9%였고 계속 좀 낮은 숫자였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사실 계속 장기적으로 어떤 과열 현상이 일어나지를 않았던 거죠.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너무나 많은 유동성을 풀어서 이게 11%대까지 폭등을 했으니까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과 연결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숫자 가지고는 아주 빠르게 뭐 문제가 터질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 숫자를 좀 더 다른 모습으로 보면 미국에 있는 모든 섹터, 모든 업종들의 설비 투자 증가율을 미 연준 사이트에서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숫자를 보시면 참 비슷한 모습인데요. 지금 현재의 설비 투자 증가율이 6%입니다. 과거에 이게 닷컴 버블 같은 모습이 되려면 우리가 닷컴 버블이 될 때가 인터넷 사이클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금 AI 사이클이고 인터넷 관련된 투자가 그때 일어났었고 지금은 AI 관련된 투자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옛날에는 하드웨어 투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소프트웨어 투자 대부분의 투자가 다 하드웨어 쪽이었어요. 네. 근데 그 하드웨어 쪽의 투자의 증가율이 보시면 10%대로 얼마나 오래 갔습니까? 보시면 9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훅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또 다시 올라가더니 거의 90년대 중반부터 95년부터 거의 2000년 다 될 때까지 계속 10%대였어요. 그러니까 5년 연속으로 10% 증가율. 그리고 빵.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겨우 6% 올라왔단 말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 아직까지 투자할 게 한참 남았다. 그래서 어떤 위기가 터지고 거품이 형성이 되고 거품이 터질 때까지는 그 거품의 사이즈가 중요하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거품도 아니고 이제 조금 이제 예, 6%니까 네. 예, 예. 그래서 너무 과장되게 보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당장 이제 겨우 금리 0.5%포인트 낮춰준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금리가 4.75에서 5.0이니까 중립금리 2.5% 대비해서 아직 한참 높죠?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런 거품의 붕괴 현상을 걱정하기에는 너무 빠르다. 예. 저 너무 조급하게 시장을 보지 마시라는 얘기 해드립니다. 한국 투자하시는 분들이 약간 그런 면이 있어요. 워낙 경기 민감한 쪽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라서 왜냐면 우리나라 자체가 경기 민감하다 보니까 네. 예, 그렇게 자꾸 들여다보시는데요. 그러니까 소비 사이클과 연결성이 높은 국가들은 그렇게 조급하게 보시는 게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타이밍으로서 이 사이클이 완전 후반부냐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초반부는 지났고 이제 뭐 중간 단계로 넘어가는 앞부분 정도?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몇 년이 남았을지에 대한 정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 1.4분기, 2.4분기 상반기에 터진다? 예,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럴 때는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투자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IWM, 그러니까 러셀 2000 같은 ETF를 투자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질문도 하시거든요. 네. 예, 그것도 시간적인 여유를 두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설비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그 설비 투자가 많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GDP 성장률이 좋아지고 이 과정에서 중소형주들도 굉장히 수혜를 받고 그러니까 거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이제 금리 한 번 내려준 거거든요. 아니 뭐 두 번 내려줬다고 칩시다. 아직 멀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투자의 사이클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좀 초점을 좀 천천히 길게
장기적으로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금리를 갑자기 50bp 인하하다 보니까 뭔가 투자 전략을 확 바꿔야 될까 이런 고민 많이 가지실 것 같거든요. 네. 굉장히 좋은 답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AI 하드웨어, 엔비디아, AMD 같은 종목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에 FNGU에 테슬라가 빠지고 편입된 이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그리고 서비스 나우, 유동원 랩의 모델을 돌려봤을 때 어떻게 보시나요? 라는 네. 질문입니다. 예, 이 질문이 두 가지가 따로 들어왔었는데 제가 섞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질문의 요지가 이거예요. AI 하드웨어, AI 뭐 소프트웨어 이 부분에 있어서의 투자. 자, 지금 엔비디아와 AMD는 하드웨어고요. 그다음에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서비스 나오는 소프트웨어예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공교롭게도 미국의 M사가 반도체의 픽아웃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특히 그 레거시 반도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아무튼 HBM 말고 D램, NAND 뭐 이런 쪽을 더 초점 맞춰서 얘기를 했겠죠. 물론 AI와 관련된 부분은 아직까지도 한참 멀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또 더 나아가서 HBM까지도 수요와 공급이 내년 상반기면 픽아웃 그리고 이제 빠지는 그러니까 공급이 수요보다 더 많은 네. 그런 케이스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에 대한 더 걱정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사실 그거는 엔비디아와 AMD와의 연관성이 그렇게까지 높을까? 예, 물론 높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AI 서버 기준이라든지 뭐 아직까지 AI의 침투율이 미국은 많이 올라갔는데 다른 나라로 봤었을 때 아직 멀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설비 투자가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엔비디아와 AMD의 성장 스토리는 끝난 게 아니다. 물론 성장률이 떨어질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성장률이 워낙 높았으니까 몇백 프로씩 나왔었으니까 네. 예, 이제 그게 뭐 100%대, 50%대 사실 10% 이상의 성장률만 나와도 그건 상당히 높은 성장률이죠. 왜냐하면 GDP 성장률 2%, 3%, 4%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픽아웃을 논하기엔 너무 빠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는 철저하게 밸류에이션을 보고 얼마나 성장을 이룰 것인가를 보면서 판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과 적정 가치를 보면은요. 엔비디아의 PER이 41배, 그리고 내년은 28배, 그리고 또 내후년은 24배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떨어져요. 물론 이익 증가율이 130몇%에서 40몇%, 19%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 속도의 떨어짐으로써 이 종목이 픽아웃이 된 게 아니냐라고 얘기들을 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여전히 너무 싸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 이 스토리가 끝난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AMD는 더 성장률이 높습니다. 물론 PER은 올해 46배, 내년도에 28배니까 이제 엔비디아 같아지고 내후년에 22배니까 엔비디아보다 더 싸 보인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가 밸류에이션을 구해보면 상대적인 매력도는 저희는 사실 엔비디아와 AMD를 봤을 때 저희는 엔비디아를 더 좋아한다, 선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상대적인 매력도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소프트웨어를 투자해야 될 타이밍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밸류에이션을 보면 됩니다. FNGS라는 ETF는요, 10개 종목을 투자를 하는데 그 안에 소프트웨어라고 들어가 있던 종목이 뭐였냐면 스노우플레이크라는 종목이었어요. 그게 빠지고요. 또 테슬라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들어간 게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와 서비스 나우라는 종목이 들어갔어요. 이 두 종목은 다 소프트웨어죠. 테슬라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두 개 다 가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어쨌든 제가 보니까 이 ETF가 그런 액션을 취했다라는 것, 포트폴리오 조정을 일으켰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드웨어 비중을 줄이고 소프트웨어 비중을 높였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럼 소프트웨어의 매력도가 어떠냐라고 봤었을 때 스노우플레이크는 너무 비쌌어요. 근데 반면에 지금 편입된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와 서비스 나우, 네, PR이 80배, 70배 이렇게 되지만 내년으로, 내후년으로 갔었을 때 빠르게 떨어진다. 이렇게 좀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ROE를 25% 이상, 30%씩 이렇게 창출을 해내기 시작했다. 이미 소프트웨어가. 그러면 이게 매력이 있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인 매력도가 엔비디아와 AMD만큼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법 높은 숫자. 그래서 뭐 60%대, 50%대 이런 매력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심을 충분히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이외에 스노우플레이크와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을 보시면 이제 스노우플레이크는 저는 너무너무 다행이다. 이게 빠져나온 게.
제가 이게 눈에 가시였거든요. 네. FNGSA ETF 중에서. 왜냐하면 PER이 180배예요. 예, 내년도에도 떨어진다고 하지만 120배입니다. 예, 그리고 또 내후년도에 떨어진다고 하지만 100배예요. 네. 그러니까 예, 이익이 느는 건 맞는데 빠르게 느는 건 맞는데 이게 너무 비쌌다. 그래서 이게 빠져나온 건 너무너무 잘 됐다. 근데 이제 테슬라를 보고 있으면 PER이 100배 이건 맞아요. 지금 올해. 근데 이제 내년 내후년에 굉장히 빠르게 떨어질 거다. 즉 성장을 굉장히 잘할 거다라는 게 있어서 사실 테슬라 빠져나온 거는 좀 아쉽다. 뭐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스노우플레이크가 빠진 것만이 더 저는 해피하다. 네. 톤이 일단 높아졌어요. 네. 굉장히 해피해 보이십니다. 네.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결국 우리는 이 종목들을 볼 때 밸류에이션을 보고 성장성 스토리를 보고 어느 종목이 매력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되거든요. 네. ETF는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ETF가 알아서 해주는 거니까. 편입이 바뀐 게 오히려 저는 그 ETF의 매력도를 높였다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두 개의 종목이 빠졌고 두 개의 종목이 들어왔는데 아주 나쁜 한 종목이 빠지고 그나마 괜찮은 종목이 빠졌으니까 근데 두 종목 들어온 거는 다 둘 다 뭐 적절한 밸류에이션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타이밍에서 소프트웨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번에 AI 사이클은 과거의 인터넷 사이클처럼 하드웨어만 투자하다가 나중에 소프트웨어만 투자하고 이런 사이클이 아니고요. 이게 하드웨어만 투자하다가 이제 소프트웨어 투자도 왕창 같이 들어오면서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 들어갈 것 같아요. 두 개 다 10% 이상의 성장률을 보여주는 그런 인베스트먼트 사이클, 투자 사이클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건 이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비중을 많이 가져가면 반반, 좀 덜 가져가면은 하드웨어 60, 소프트웨어 40, 요 정도의 스토리. 옛날에는 8:2라고 얘기했거든요. 하드웨어 80, 소프트웨어 20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렇지만 이제 소프트웨어 비중을 조금 더 높이는 그런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이번에도 묶어주셨는데요. 네. 첫 번째 질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최근 몇 년간 항상 좋았어서 모두 국장은 탈출하자고 미국에 다 투자하려는 움직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 시총이 세계 절반이 넘는다고도 하고요. 이에 따른 미국 고평가가 우려가 될 때 본부장님은 미국 비중을 더 줄이고 국장을 포함해서 신흥국 비중을 더 높게 가져가시기도 하시나요? 라고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네. 두 번째 질문, 중국에 대한 비중이 0%입니다. 지준율 인하를 했는데 위안화가 강세인 걸 보니까 해외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중국 비중 조금이라도 늘려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너무나 질문 잘해주셨고요. 제가 조금 원래 그건 자랑은 별로 안 하는 편인데 자랑을 좀 할게요. 이게 글로벌 자산 배분입니다. 이게 제가 과거에 글로벌 자산 배분형 상품을 거의 뭐 몇 년간 1등을 했어요. 수익률을. 그러니까 이걸 보는 것이 무엇을 보는 거냐면 국가별 비중. 업종별 비중, 요게 두 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부분은 이제 업종에 대한 얘기들이고요. 지금 이제 얘기하는 건 이제 국가별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 포트폴리오를 항상 저희 랩 상품 투자하시는 분들의 투자 레터에 보내드리고 우리가 이제 그걸 보면서 어떤 투자의 스토리를 얘기하는지를 아시게 되는데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그렇게 하는 투자에 있어서 시가총액의 비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시가총액 전체 중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 뭐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뭐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 거기에 맞추어서 거기에 추가로 더 투자를 하느냐, 덜 투자를 하느냐 이렇게 가져가요. 그래서 보통 글로벌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예 안 들고 갈 수는 있지만 많이 들고 간다 하더라도 그냥 미국만 투자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보통. 그리고 한국만 투자. 이건 더더욱이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시가총액 비중 대비해서의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가별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전히 미국의 투자 비중을 전체 글로벌의 75%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전 세계의 전체 시가총액으로서 계산을 했었을 때 저희가 투자하는 거 말고요. 그냥 전 세계로 봤을 때 지금 미국의 시가총액이 전체의 45%, 50%가 안 됩니다. 근데 75%, 이게 무슨 얘기죠? 미국을 오버웨이, 초과로 더 투자하자 이 얘기고요. 자, 일본이 지금 한 5%, 이게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일본은 그냥 시가총액 비중 정도. 그다음에 한국 7%, 대만 7%, 베트남 3%, 인도 3%, 이거는 정말 많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신흥국과 선진국으로 계산을 하면 저희가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었을 때 지금 현재의 시장 전체가 선진국이 전체 시장의
80%. 신흥국이 전체 시장의 20%밖에 안 돼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그래서 딱 거기에 맞춰진 전략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유동원 랩 기준으로서의 우리가 들여다보는 인덱스 기준으로 계산하면요. 사실 선진국이 85%. 신흥국은 15%밖에 안 돼요. 근데도 이 정도는 가져가자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신흥국에 대해서 좋게 보고 있는 건 맞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도 20%만 투자. 네. 네. 예. 그래서 조금 더. 예. 네. 그래서 너무 왕창 들어가는 거는 아니다라고 얘기해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부분에 있어서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게 이제 미국을 왕창 줄이고 신흥국 왕창 늘리냐 이 질문이셨잖아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해 드렸죠. 그러면 이제 미국에 대해서 투자를 왜 아직도 적극적으로 시총이 50%밖에 안 되는데 75%나 투자를 해야 되냐? 그 이유는 과거 50년 역사상 1970년도에 미국의 시가총액이 전 세계의 시가총액의 자그마치 65%를 차지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 50%니까 더 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거기다가 지금 이 AI 사이클이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수혜를 많이 받는 국가는 미국입니다. 무조건. 그 다른 나라들도 뭐 물론 중국도 있을 수 있고 일본도 있을 수 있고 한국도 있을 수 있고 대만도 있을 수 있고 베트남, 인도 다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만약에 수혜가 100이다면 미국이 가져가는 게 80, 90일 거라는 거죠. 네. 예. 그래서 퍼센티지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미국 투자를 계속해서 달러가 약세를 좀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시라는 얘기를 드린 거고요. 자, 그다음에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제 질문의 그 두 번째 질문이 중국이잖아요. 네. 저희는 중국에 대해서 곧 터진다. 예. 그러니까 곧 네. 터지는 게 당장은 아니고 아마도 3년 안에 터질 것 같다. 이게 이제 저희의 분석이고요. 근데 지금 3년 안에 터지기 전에 중국이 쓸 카드가 남아 있다. 그게 지금 지준율이나 금리이나 입니다. 근데 그게 오래 못 갈 수도 있어요. 언제까지 갈 수 있냐면 FDI, 그러니까 직접 투자가 마이너스인데 너무 더 마이너스가 나오고 또는 부동산 가격이 지금 마이너스 10%인데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가격은 자금은 계속 빠져요. 그래서 결국 은행권의 부실채권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은행권의 예대 마진이 순이자 마진이 급격하게 하락할 경우에 우리가 경험했던 97년, 98년의 IMF를 중국이 경험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 타이밍은 몰라요. 근데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시한폭탄을 들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투자한다라는 것은 물론 이게 1년 뒤가 아니고 이 시한폭탄이 터지는 시한폭탄이 1년인지 2년인지 3년인지 5년인지 모르겠는데 그걸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예, 그건 무슨 얘기냐, 중국 투자하실 때는 투자하셔도 되는데 단타로 하셔야 된다, 단기로 하셔야 된다, 길게 투자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또 이제 지준율 인하 나오고 나서 많이 뛰었습니다. 중국 네. 증시도 관심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오늘 정말 다양한 주제를 폭넓게 살펴본 것 같거든요. 네. 굉장히 오늘 또 에너지가 좀 넘치는 그런 느낌을 전 좀 받고 있는데. 아, 그렇습니까? 네. 방송할 때만 그렇습니다. 유독 더요. 네. 네. 방송과 이 강연할 때만 이렇게 올라가고요. 이제 그러고 나면 조금. 방전. 네.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은 물론 다운사이드 리스크, 위험성에 대한 두려움, 여기에 자꾸 신경이 가실 거예요. 네, 그거에 대한 리스크보다는, 위험성보다는 앞으로 업사이드 리스크, 그러니까 거품이 만들어질 리스크, 이게 점점 커지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인버스 투자나 쇼트나 뭐 투자를 안 하거나 이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속해서 글로벌 투자를 하시다 보면 저희가 수익률 얘기는 못하지만 네. 어쨌든 예, 만족하시는 그런 어떤 미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어제 저희가 포럼에 참석을 했는데 또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멀리 또 찾아와 네. 주셨고요. 더욱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서 정말 행복한 요즘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더 좋은 내용 준비해서 다음 주도 힙합 래퍼 더 잘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